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지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당대표가 된 지가 지난해 8월 됐으니까 아니면 채 10개월도 안 됐는데요. 네. 그래서 많이 지금 빠른 속도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과거에 어떤 분은 뭐 삼김도 이르지 않았다 뭐 누군 이랬다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정치 경력은 1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본인이 겸손한 자세로 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의 진짜 진면목, 실력은 좀 지금부터는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말, 연초, 내년도 총선 준비를 구체화 나가는 과정에서 네. 뭐 과감하게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본인이 결국에는 그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당이 살아날 수 있는 필요한 결단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경험이라는 얘기는 중앙정치에 대한 경험이라면 정치력이라는 문제인가? 정치력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되겠지만은 네. 역시 의원들, 개개 의원들이 헌법기관이고 네. 다 자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의견을 다 통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아무리 뭐 일부에서는 당대표가 약간 좀 문제되는 의원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적절하게 해 조치를 못했냐 못했지 않냐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네. 상당히 그 좌고우면한데 좀 좌고우면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글쎄 그 얘기가 나오는 네. 거지.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한 당의 어떤 단합을 위해 갖고 본인이 조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제는 뭐 좀 더 과감한 결정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앞으로 네. 어떻게 지금 상당히 난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려운 국면이고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네. 국면이 계속 나타나는데 네. 이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지도력과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네. 혹시나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시니까 대화는 자주 못 나눕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런데 예. 어쨌든 저는 그 이 대표가 취임할 때부터 네. 취임할 때부터 윤석열 정권이 민생과 경제와 안보에서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야당이 네. 집권당은 아니지만 야당은 뭐 반대하는 게 뭐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하는 게 야당의 어쨌든 뭐 존재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과 경제 안보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기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지, 성과를 낼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뭐 최근에도 일관되게 민생형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문제에서 말씀하시고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축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어쨌든 가을 되면 정기국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아. 뭐 국정감사라든가 예산심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걸 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대한 세력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똑같이 윤석열 정부가 못하니까 그것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공격하다가는 안 돼. 국민 대한 세력을 인정 못 받거든요. 네. 역시 이재명은 실력이 있구나. 아, 민주당 실력이 있구나. 이런 측면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